오늘은 연말에 굉장히 공연이 많이 되는 제철 오페라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 라 보엠입니다. 1896년에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에서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는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원작과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지 평이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푸치니의 선택과 집중은 옳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증명이 되고 말죠. 원작에 충실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오페라라는 장르로 각색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푸치니는 생각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통속적인 연애 이야기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미미와 로돌포라는 슬픈 연인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확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.